멱살 캐리란 이런 것이다. 댓글에서 아주 난리가 나서 언니! 클리오! 시원이야? 독한 여자라 하지마. 와,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Nope.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치명치명한 Femme Fatale, 일탈하고 싶은 여자의 컨셉으로 꾸며봤습니다. 야, 기수진! 가을의 치명적인 핫 신상템을 신랄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9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월달의 치명적인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품절이 잦았던 가을 신상 립 5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치명치명한 가을 립스틱 하나쯤 겟하시죠? 그 중에서도 출시되자마자 화제가 되고 있는 5개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 에스쁘아 노웨어 젠틀매트 레드미츠 카페입니다. 레드미츠 카페는 가을에 분위기 있는 레드와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젠틀매트란 이름과 어울리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텍스처인데요. 발림성도 좋고 발색도 선명해서 인기가 많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릴리바이레드 로맨틱 라이어 무스 틴트입니다. 로맨틱 라이어 라인에서 가장 톤이 어두운 06번인데요. 발림성은 두말할 것 없이 뛰어나고 버건디와 와인레드 사이에 묘한 느낌을 주는 컬러인데요. 착색도 있고 지속력도 좋은 편이라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트라사주 립 703번이고요. 트라사주란 이름에 맞게 삼각 형태로 만들어진 립스틱인데요. 진하게 익은 장밋빛을 띈 컬러입니다. 컬러감도 좋고 발림성도 매끈하지만 이 삼각형의 립스틱이 얇기 때문에 조금 잘 뭉개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입니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컨셉에 비해 살짝 저렴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신 장밋빛이 되게 흔한 것 같지만 흔하지 않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깔 자체는 정말 예쁜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 에어 05번을 발색했고요. 16,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립스틱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웨이크메이크인데요. 제로 에어라는 이름에 맞게 상당히 가볍고 살짝 시스루 로 발색을 보여줍니다. 근데 가볍기는 한데 살짝 밥풀 날리는 것처럼 제형이 날리는데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밥솥이 필요 없는 제로 에어! 바르신 뒤에 제형을 입술 위에서 잘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독특한 색감은 마음에 들지만 자주 손이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입생로랑 더 슬림 시어마트 립스틱 108번이고요. 패키징부터 이름까지 세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번 시어마트. 사각 형태의 립스틱이라 입술산 그리기 좋습니다. 시어마트에서 매트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촉촉하고 매끈해 보이는데? 시원이야? 이걸 또 신개념 매트 립스틱이라는 저세상 마케팅으로 소화하고 있는 입생로랑입니다. 지속력도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술에 바르면 되게 예쁘기는 해요. 그래서 네,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발색이나 지속력, 가성비 등등을 따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에스쁘아, 2번 릴리바이레드 제품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 두 제품은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제품은 장단점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세 제품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계절이 바뀌면 언제나 돌아오는 쿠션이죠. 클리오의 신제품 쿠션입니다. 클리오 킬커버 핑크 광채 크림 쿠션 SPF 40 PA++이고요. 리필을 포함해서 32,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가을 쿠션 리뷰에서 클리오 쿠션을 포함하지 않았더니 많은 분들께서 언니! 클리오! 핑크! 쿠션! 이번 핑크 광채 쿠션은 밤 타입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하이라이터와 파운데이션 부분이 나뉘어 쿠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리넨과 란제리 두 색상을 얼굴 반반에 직접 발라봤는데요. 이 쿠션에서 파운데이션 부분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제품 목적 자체가 핑크 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섞어서 바르거나 아니면 레이어에 덧바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화이트 핑크 톤이 전반적으로 깔리게 되기 때문에 흰기가 돌게 되는데요. 색상과 상관없이 화이트 톤
멜라토닌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밤 타입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제형이 꾸덕하기 때문에 모공 요철 커버가 초반에 굉장히 잘 되고요. 커버력이 높다는 점, SVI 비글로우 쿠션과 비슷한가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Nope. 비글로우 쿠션에 비해서 훨씬 묵직합니다. 그리고 광채 쿠션이지만 광채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매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핑크 광채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언뜻 보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유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공 요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피지 조절이나 유분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번들거리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밤 타입 제형 쿠션이 아직까지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까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색상을 구매했는데 한 가지 색상 제품에서 오픈했을 때 밤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할 때 문제는 없지만 새 상품이라 미관상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까지 쪼개졌습니다.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특히 지속력이나 피부 표현 면에서 좀 뭐라 딱 정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핑크 광채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파운데이션 장인 맥에서 나온 신제품 쿠션입니다. 맥 스튜디오 픽스 컴플리트 커버리지 쿠션 컴팩트 SPF 50 PA++++++ 이고요. 리필을 포함해서 60,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패키징이 와, 밀레니 세기말 느낌의 패키징을 들고 온 맥입니다. 저는 NC14번을 발라봤는데요. 처음 쿠션 열어보면 어두운데? 쉽지만 발라보면 자연스럽게 잘 맞습니다. 제가 바르면서 살짝 놀랐던 점은 피부 표현인데요. 컴플리트 커버리지라고 해서 커버력 중심의 매트, 적어도 세미 매트 쿠션이 아닐까 했는데 상당히 광이 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촉촉한데도 커버력이 상당히 있어서 덧바르면 웬만한 잡티는 싹 가려지는데요. 상당히 물광이 나는 피부 표현이라 자칫 번들거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윤광이 나는 제품입니다.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 없이 컴플리트 커버리지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괜찮은데? 쉽지만 가까이서 보면 제형이 뜨면서 각질이 부각되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조명이 환한 곳에서는 괜찮지만 그림자가 지는 곳이나 옆에서 보면 화장이 떠서 요철이 부각되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코 주변과 턱 부분이 강조되어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사람을 정면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혹은 활동하면서 옆에서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사람을 옆에서 가까이 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 오돌토돌한 요철 부각이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힙한 컨셉은 좋았는데 촉촉함과 커버력을 다 가져가려다 보니 지속력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제품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이 제 취향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아쉽지만 이번 컴플리트 커버리지 쿠션은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나는 빵을 좋아한다 하는 빵순이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제품,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베이크하우스 팔레트입니다.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와이즈 베이크하우스 22,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인기 색상인 카페라떼 우유마니, 통기타 여신, 해변의 성 코코넛을 포함해 총 10가지 컬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전 팔레트와 비교했을 때 제가 놀랐던 점은 제형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가루날림도 적어지고 발색력이나 밀착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항상 소비자들 사이에서 에뛰드하우스 싱글 섀도우보다 팔레트가 묘하게 밀착력이 낮다, 발색력도 약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쫙 달라붙고 가루도 거의 떨어지지 않아서 손으로 발라봐도 쫀쫀한 질감으로 발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컬러들도 무난한 데일리부터 나이트까지 소화할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메이크업의 완성은 통기타 여신이죠. 기승전 통기타 여신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완성되어 보이는 매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베이크하우스 팔레트는 인기 있는 색상들을 메인으로 해서 워낙 웜톤에 잘 어울리는 색상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웜톤 피부시라면 어떤 조합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실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멱살 캐리란 이런 것이다. 통기타 여신이 멱살 잡고 카페라떼가 운전하고 코코넛이 발렛 주차까지 해주는 제품, 에뛰드하우스 베이크하우스 팔레트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9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일교차가 큰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